안녕하세요. 송중기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수에 여기 저거 돌돔자리 쪽에 지금 낚시를 나와봤습니다. 낚시를 나와봤는데 여러분들께 그 채비를 제가 간단한 채비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볼 겁니다. 지금 구멍집입니다. 여러분들 구멍집 잘 매듭시죠. 여기 연사 매듭이고, 그런데 여러분들 연사 매듭을 한 거풀로 매지 마시고, 예, 두 거풀로 겹치가지고, 두 거풀로 겹쳐서 한 매주보세요. 이게 연사 매듭이가 토바루로 들어갔다 나갔다 이래 할 때, 여기에서 움직거리면서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몰랐었죠? 초반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러면은 요 자리가 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5m 수심층을 놓고 한다 이래 해보면은 여러분들 5m 수심에서 첫 번에는 잘 맞추고 잘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다가 보면은 4m가 갈 수도 있고 6m가 갈 수도 있어요. 끝날 때까지 그 연사 매듭을 하면서 이거 땡기줘야 되는데 안 땡기주는 사람 있습니다. 요새 뭐 하나의 낚시점에도 매난 거는 많이 팝니다. 그런데 그거 한 거풀짜리거든요. 한 거풀짜리는 더 잘 풀립니다. 자, 두 거풀로 이렇게 연사 매듭을 해주게 되면 10분 캐스팅에 한 번 정도는 이것도 저도 한 거 안 풀린다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저도 풀립니다. 저도 풀리는데 한 10분 캐스팅에 양 사이드를 한 번씩 쪼아줍니다. 양 사이드를 한 번씩 쪼아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눈이 굉장히 나쁜 사람들 위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전에 지금 바늘을 맸죠, 그렇죠? 바늘 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3m 이상을 감성돔 잡을 때다든지 한 3m 이상 뺍니다, 그렇죠? 그런데 갯바위가 높지 않고 수심이 많이 안 나온 데는 약 한 1m만 쳐도 됩니다. 1m 50에서. 자, 여러분들 지금 바늘하고 지금 다 묶어놨습니다. 자, 묶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맨돌이가 있다면은, 자, 맨돌의 속으로 바늘을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맨돌의 속으로, 자, 바늘을 한번 접어볼게요. 제가 이거 사전에 눈이 나빠서 이렇게 지금 다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 눈이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옆에 보면 낚시줄 내리기. 그래, 지금 보이시죠? 지금 여러분들. 자. 자, 여기에서 동글뱅이 원형을 해놨습니다. 제가. 동글뱅이 원형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동글뱅이 원형을 했는데, 자, 제가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맨 도래에서 줄을 맵니다. 그쵸? 맨 도래에서 줄을 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눈 좋은 사람은 저 따라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눈이 굉장히 나쁜 사람, 눈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사람들, 뭐 낚싯줄이 잘 안 보이는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요. 요 바늘을 원형체에 이렇게 엮고 쭉 빼줍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자, 됐죠? 자, 됐습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좁쌀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좁쌀은 비로 제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좁쌀을 우리가 한 달이라면 보통 한 50에서 60 정도 좁쌀을 치아주는 사람들 있는 반면에 40 정도 치아주는 사람들 반면에 저 같으면은 첫 번에 현장에 왔을 때 한 50, 60 이거 좁쌀을 걸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래 좁쌀을 걸었죠?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를 너무 매 걸게 되면 걸게 되면 이거 안 움직일 정도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거는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래 땡기다가 보면은 땡기서 이렇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요. 땡기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밑밥을 주고 낚시를 할때 본다면은 첫 번에 아마 한 60우에 이거 좁쌀을 걷었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이 바늘에 미끼를 달고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천천히 내려가겠죠. 자부가 너무 심할 때. 자, 바늘에서 한 30cm 정도 내려본다 한다면은 자, 이런 내려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지금 한 30 정도 되겠는데, 한 30 정도. 저 한 밤에 22가 나오거든요. 조금 더 올려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좁쌀에, 바늘에서 30 정도 뒀다 하면은, 미끼를 달고 일한다면은, 아무리 봐도 자포증이 빨리 내려가겠죠. 이해가 갔습니까? 50에서 60에서 미끼를 달고, 개세팅 해가지고 내려 보낼 때는, 조금 천천히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쓰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재미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공소마을에서 이렇게 현장 채비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뭐 여기 그렇게 파도도 많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물때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파도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낚시를 좀 해봐보고 고기가 나온다 이런다면은 얼른 영상을 한번 더 하든지 방금 한번 사진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같이 구축해가지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여러분들 감성금 잘 보십시오. 왜 지르렵니까? 없지요. 절반이 없습니다. 제가 잡은 건 아니고 옆에 조사님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